안녕하세요. 쑥다육 TV입니다. 쑥다육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또 언박싱을 할 건데요. 이게 뭘까요? 제가 카메라 거치대를 하나 구입하든가 뭐 만들든가 하려고 했는데 잘못 와서 이게 화면이 자꾸 떨리는 게 있어가지고 바꾸려고 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흔들려가지고 화면도 같이 흔들려요. 그래서 삼각대를 잠깐 놓는데 화면이 이렇게 서서 보이잖아요. 사방에 주의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안 해주면 막 던진답니다. 또 뭐를 보냈나요? 지갑을 또 보냈네. 리비즈의 다육사랑님이. 양이. 고마워요, 선물. 선물 보내지 말라 그랬더니 또 보냈어. 제가 화분을 코코를 그려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리비즈의 다육사랑님한테. 그래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요 나팔분이에요.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 우리 치치코코 뽀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쁜 꽃도 생동감 있게 이렇게 그렸어요. 너무 이쁘게 그렸죠? 제가 미리 한번 올렸어요. 사진 보내온 거를.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뻐. 이렇게도 보이고, 치치가 앉아 있어서 작게 보이는 거예요. 코코가 이렇게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와, 이뻐. 너무 이쁘죠? 또 하나. 뭐가 이렇게 많을까요? 화분만 먼저 꺼낼게요. 화분 먼저 꺼내고, 화분 먼저 꺼내고요. 리비지의 다육아트님 유튜브세요. 여러분도 그림 그리고 싶은 게 있으시면 주문하시면 돼요.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주문하시면 이렇게 그려준답니다. 이렇게 아우 치치가 똑같아. 코코도 똑같고 진짜로 사진하고 아 너무 이뻐.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더 이뻐요.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나요? 꽃도 이렇게 있고. 와, 제가 사진만 이렇게 보내줬는데, 진짜 똑같이 했어요. 우리 코코가 여기가 반반이거든요. 코도 반반, 입도 반반, 반반이에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서 바늘로 이렇게 해줬네요. 와, 너무 이쁘게 그렸어요. 치치도 이렇게 모양 돼 있거든요. 너무 이쁘게 그렸어요. 솜씨가 너무 좋아요. 꽃도 이렇게 생동감 있게 그리고 치치가 막 여기서 노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이뻐. 리비즈의 다육사랑. 다육사랑이요. 리비즈의 다육아트예요. 유튜버시고 채널로 가셔서 하셔도 되고 제 영상 올린 거에 보시면 치치하고 코코 올린 사진 보시면 거기에도 써져 있어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뽀뽀하고 이렇게 와
화면이 작게 나오죠? 이렇게 좀 위로 올려서 드리느라고 제가 그렇게 했답니다. 화면이 자꾸 흔들려서 제가 삼각대를 밖에다가 놓고서 하는 거라서 이렇게 놓고, 아이고. 화분도 이거 되게 넓은 거거든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내경이 12이에요. 12. 안지름도 11이에요. 더 내려가서도. 키는 13 정도 돼요. 13. 13 정도 되거든요. 13이에요. 13. 조금 2mm 부족한 13이에요. 화분도 크고 10, 요거는 12.5, 13. 내경은 12, 11.5. 요 아래끔 가면 11.5. 여기 가면 12 이런 탑니다. 화분도 큰 거죠? 이렇게. 아, 너무 이쁘죠? 와, 이렇게 놓고. 뭐를 또 보낸 거예요? 이꼬지인 거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캐시미어 바이올렛. 캐시미어 바이올렛 선물로 이꼬지한 거 보내준다 그랬거든요. 화분부터 풀고. 화분을 풀고요. 치치 보고 계세요. 흙이 떨어져서. 와, 이렇게 이꼬지로 많이 컸어요? 와,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이꼬지로 키웠대요. 와, 이꼬지로 키웠다 그랬나? 아니면은 떨어져서 이렇게 됐다 그랬나? 이꼬지로 키웠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화분에, 작은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키웠어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는 없거든요. 캐시미어 바이올렛. 예쁘게 잘 키울게요. 고마워요. 리비지의 다육 아트님. 또 하나가 있던 것 같아요. 뭐를 또 보냈을까요? 요거는 천대전송. 천대전송. 제가 천대전송 이꼬지가 있었는데요. 갔어요. 잘 크다가 갔어요. 화장지 좀 풀고요. 구경하고 계세요. 와, 이거 이꼬지로 이렇게 많이 컸어요? 세상에, 이꼬지로 이렇게 켰어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천대전송. 저도 천대전송이 있는데, 이꼬지를 안 했어요. 이꼬지가 하나 있었는데, 갔어요. 전에는 이꼬지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놀자리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다 쏟아버렸거든요. 천대전송 이렇게 이꼬지를 잘 키워가지고 제가 분갈이 이쁘게 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고마워요. 리비지의 다육 아트님. 감사합니다. 그림도 이렇게 이쁘게 그리고 주문하실 때는 리비지의 다육 아트님. 그 채널로 가셔서 해도 되고, 제가 올린 치치 코코 그 화분 영상에 가시면 연락처 있어요. 장난 전화는 금물이에요. 신고하면 큰일 나죠? 이렇게 언박싱은 끝났고요. 아주 꼼꼼히 잘 쌌어요. 이렇게 제가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한꺼번에 찍어봅니다. 요거는 제가 주문한 거예요. 그림 이렇게 그려달라고 요 화분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치치코코를 그려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애장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분은 리비지의 다육아트님 채널로 가시던가 아니면 제 영상 보시고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하트. 선물, 감사합니다. 천대전송 캐시미어 바이올렛 선물입니다.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땡큐, 땡큐.